자취 문제 중에 제일 쉬운 자취가 25번. 대한민국에서 제일 쉬운 문제. 이거는 말만 잘 들으면, 말 안 들으면 다 틀려. 이거는 보자. 하영이 빼고는 말 잘, 다 있잖아. 자체. 자, 자취. 전피,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것은 이 전피를 구하는 거야, 그제? 네. 근데 이게 그냥 하나의 점이 아니고 조건을 만족한 점이 어디 꽉 찍히는 거야. 이렇게 꽉 찍혀. 이렇게 찍혔어. 그럼 직선이겠네. 만약 이렇게 찍혔어. 아, 그럼 원이겠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찍히면 이 점 중에 하나, 이렇게 찍히면 이 점 중에 하나, 그거를 x, y라고 해. 딴 점을 x, y로 두면 안 돼. 무조건 내가 구하는 이 자취에 해당하는 점을 x, y로 두고, 지금부터 이제 x, y 사이에 관계식을 구해버리면 그게 답인 거야. 자, 그럼 관계식을 어떻게 찾는다? 뭐, 시인대로 그대로 해주면 되잖아. AP 제곱, 요 두 점 사이 거리 제곱,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BP 제곱, 요 두 점 사이 거리 제곱,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 bp 제곱 equal cp 제곱 요 거리 제곱 x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 요 거리인데 루트 왜 없어졌어? 제곱했으니까 그제? 제곱했으니까 루트 없어졌어. 아니 루트 사라져가지고 막 궁금해했다. 아, 제곱했기 때문에 루트가 사라진 거야. 이제 이거 정리만 해주면 돼. 아, 2 빠졌다, 여기. 아, 여기 2도 있지, 그제? 그러니까 정리하면, x제곱, x제곱, 2x제곱. y제곱, y제곱, 2y제곱. 자, 그 다음에 여기 2x. 여기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y 한 거 없고, 여기 플러스 6y.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 플러스 4, 플러스 9, 그럼 플러스 14, 이게 좌변. 우변. 2 다 곱할 거야, 계속. 2x제곱, 마이너스 10x니까 마이너스 20x, 25니까 플러스 50. 자, 2y제곱, 마이너스 6y, 그럼 마이너스 12y, 플러스 9, 플러스 18. 그럼 이제 봐. 2x제곱, y제곱, 2x제곱, y제곱, 다 구해. 이제 정리하면. 자, x가 양수가 되도록 만들 거야. 그럼 여기에 지금 x가 있고, 여기에 x가 있으니까, 이 양, 왼쪽으로 이 양이 정리하면 18x. 정리한다. 여기에 6y이고, 여기에 마이너스 12y이고, 이 양 하면 플러스 18y. 그 다음 숫자가 여기에 14고, 여기는 50, 68이네, 그지? 이 양 하면 마이너스 68, 그렇지? 마이너스 68. 그럼 빼버리면, 54는 마이너스 54. 18로 다 약분돼. 그러면 3x 더하기 3y 마이너스 3 x 더하기 y 마이너스 3 이꼴 제로. 여기 봐, 여기 1y 돼있지. 1y 돼있다, 그지? 그럼 나머지는 같으면 됩니다. a도 1이고 b는 마이너스 3. 하나를 같게 만들고 나머지를 갖다 해야 돼. 쉬운 거고 어려운 거고. 제일 쉬운 거, 그냥 뭐, 아무 다를 거 없이, 식이는 대로 그대로 식만 만들어주면 돼. 요거를 XY 그 이게 이제 자취 문제 중에 제일 쉬운 문제야. 아무, 뭐, 뭘 생각 안 해도 되고. 하라는 대로 해서 그대로 식만 만들어서 정리해버리면 답. 됐지? 26번은 어렵다. 어렵다. 이거는 난이도 상. 풀이는 간단해. 근데 너는 이걸 되게 어렵게 느껴. 자, 직선이 뭐 있어? 자, 쌤, 요거 딴 문제로 먼저 하나 하고 요 문제 다시 풀 테니까 봐.
요것보다는 지금 하는 요거를 더 잘 해놔야 돼. 지금 하는 거. 자, 이거를 약간 변형 비슷하게 나타낼 때 조금 더 어려워. 여기에 점이 하나 있어. 1,5라고. 숫자는 무크나 1,2라고. 점이 하나 있어. 자, 문제가 뭐냐면,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어. 직선 위로, 요 점 A라고.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PA의 중점의 자취를 구하시오. PA의 중점의 자취를 구하라. 그럼 PA가 어딘데? 이게 PA잖아. 중점 어딨는데? 여기 있는. 요 자취 구하라 했다, 그제? 그럼 이거는 뭐라 해야 돼? 무조건 자취를 XY로 둬야 돼. 다른 걸 XY로 두면 안 돼. 자취를 X, Y다 라고 둬야 돼. 자취. 그치? 자취를 XY로 뒀다. 그리고 이제 중점을 구해줘야 돼, 중점을. 중점을 구하려고 하려면 두 점이 좌표가 있어야 돼. 근데 P는 좌표가 없네, 좌표. 그럼 중점 어떻게 돼? 자꾸 만들어줘야지. 근데 P가 요 점이 아니지. 막 돌아다니는 점이야, P는. 그럼 바로 숫자를 써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없지. 그래서 이 점은 A, B. 그치? 요거를 A, B라고 두는 순간, A, B는 요 직선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가 만족되어야 되느냐면, 2a-b-1을 하면 반드시 0이 돼요. 자, 여기까지 문제 다시 봐. 문제를 천천히 해봐. 문제를 완전하게 이해를 해버리면 위에 26번을 딱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게 돼. 밑에 게 이해가 되면. 자, 다시 문제를 봐, 문제. 직선을 하나 주어졌어. 2x-y-1은 0이다. 라는 직선이 하나 주어져 있고. 직선 밖에 점이 하나 주어졌어. 1,2라고. 문제가 뭐냐면 이 직선에 있는 점과 A를 이은 선분의 중점의 자취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중점을 XY라 두고 요점은 요점과 요점의 중점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중점은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 중점을 구하려고 보니까 이 점 P가 막 돌아다니고 있다. 그치? 그래서 이거를 직접 어떤 숫자는 쓸 수가 없고 A,B라고. 요거를 A,B로 두는 순간 A는 요거 위만 움직여야 돼. 딴 데 가면 안 돼. 그 말은 요 식을 요렇게 만들고.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지금부터 자취를 어떻게 구하는가? 지금 내가 XY 관계식을 구하면 돼. X가, 여기서 X가 뭔데? 2분의 A 더하기 1, 이게 X야. Y는 뭔데? 2분의 B 더하기 2, 이게 Y잖아. 내가 요거하고 요거 관계를 알고 싶어. 요것도 관계. 자, 여기 봐. AB가 이거를 만족하면서 막 변하겠지. 뭐, 콤마, 뭐, 뭐, 콤마, 뭐, 뭐, 콤마, 뭐, 계속 있잖아. 그걸 AB 여기 집어넣는 거야. A, 콤마, B. A, 콤마. 그럼 XY도 계속 결정이 되잖아. 그럼 여기도 점이 계속 결정이 되겠지. 이 관계식을 찾는, 이 XY는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이거 찾는 거지. 자, 찾는데 봐. 요 빨간색이 어디서 나온지 알겠지? 이 점이 이거 위를 움직인다 했기 때문에 이 AB는 반드시 요거를 만족해야 돼. 아, 요 AB는 그거를 만족해야 돼. 그럼 이 식에서 양변에 2를 곱해서 1을 이항해주면 A는 2x-A라고 쓸 수 있다. 이랬나? X, A는 2x-A가 1. 요 식이 똑같아. 2를 곱하고 2를 이항하면 되지. 여기도 마찬가지, B는 2y-2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요렇게 해서 이제 AB가 딱 만들어지면, 요 AB를 요 직선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자, 대입하면 2A, A가 2x-2. 마이너스 B, 2y-2. 마이너스 2는 0이다 하는 XY에 관한 관계식이 나오잖아요. 이건 이제 정리하면 그렇지. 4x-2. 마이너스 2y 플러스 2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됐네. 다시 2를 나눠버리면 2x-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고 는 뭐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만큼이다. 아, 그렇게 점들을 쭉 이으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이 문제를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반복 연습해. 이거를 반복 연습해. 안 어려워. 어려운 거 없어. 이거를 계속 반복 연습해가. 이 문제는 내 진짜 확실하게 풀겠다. 이렇게 돼. 버려놓으면, 나중에 이제, 2학기 돼서 중간고사 칠 적에 원이 나와, 원. 이 원이 나와. 원에 보면 또 요 문제가 또 나와, 그때. 그대로 나와. 도형만 나오면 하여튼 그 끝에 요 문제가 나와, 요 문제. 그 무슨 문제인데? 아주 기본적으로 모르면 안 되는 문제예요. 상금이, 니 왜 자는데? 어? 뭐라고? 저기 자고 있다요. 들었다고. 확실하죠? 내공이 깊으면 잠을 못 들을 수 있어. 이거 다른 문제가 복습 하나 해볼까? 그러니까 문제 하나 내줄 테니까 자기가 풀어봐. 똑같아. 문제가 똑같이 낼 거야. 자, 여기 직선이 있어. 직선이 있고, y는 x 플러스 2 하는 직선이 있어. 요 직선 밖에,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하려고 일부러 0, 0을 줄게. 이 점과 이 직선이 있는 점을 연결했을 때 계속 중점할게. 중점이 계산하기 편하니까. 요거를 항상 조화를 둬야 되겠지? 요 중점의 자취를 구하시오. 해봐. 똑같다 했다. 아, 풀이가 똑같아, 앞에 제가. 중점이 x는 2분의 a, 영각이. y는 2분의 b. 그 내가 아는 건 지금 a, b 관계를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 식을 a, b로 고치는 거야. a는 2x, b는 2y. b는 2y, a는 2x 더하기 그래서 y는 x 더하기 1 이렇게 딱. 누가 맞지? 맞췄어. 오, 잘했어. 왜 안 맞췄는데? 자, 한 개 더 해볼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다. 이해됐나? 야, 엄청 어렵게 내가 문제 뽑을게. 요거는 a 더하기 b는 여기까지. 요 직선식이 x 더하기 y는 1. 요 직선이. 그 다음에 여기에 점이 있어. 1,2라고. 자, 이 위에 있는 점과 이 점을 1대 2로 내분하는 점의 자취를 구하시오. 그럼 요 점이 xy. 조금 더 그냥 계산 많아지도 됐다. 이제 요거 마무리하면서 이제 요런 거 확실히 볼 수 있을 때. 요거를 A로 풀었으면 되네. A,B하고 1,2를 1대2로 내분하는 X좌표를 구하면 3분의 1 더하기 2. Y좌표는 3분의 2 더하기 2. 똑같잖아. 이걸 다시 A로 푸는 거야. 그 AB를 여기 집어넣으면 돼. 3x-1이 2a잖아. 3x-2. 그럼 a는 2분의 3x-1. 마찬가지로 3을 곱해서 2를 이항해 놓은 게 2b잖아. b는 2분의
3y 마이너스 요 AB를 근데 여기 집어넣으면 끝이 나요. 2분의 3x 마이너스 자, B는 2분의 3y 마이너스 는 1. 그 양변에 2 곱해버리면 3x 빼기 1, 3y 빼기 2는 2. 그 3x 더하기 3y,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는 0. 계속 똑같다는 거 알겠지? 똑같은 문제야. 자, 이제 봐봐. 잘 봐라. AB가 이거 위를 움직일 때, 그럼 AB는 아무거나 쓰면 안 돼. AB는 이렇게 돼. AB가 이거 위를 움직일 때 했기 때문에 AB는 이런 거였어. 이때, 점 이거의 좌측을 구하라 했지. 그럼 이게 X 좌표, 이게 Y 좌표. 이 점의 좌측은 항상 좌측을 XY 했잖아, 이제. 그럼 X는 A고 Y는 A 더하기 B. 여기서 XY 관계지잖아. A는 바로 풀어져 있는 X라고. 요게 X지. 그럼 B도 Y-X라고. 그럼 그걸 여기 집어넣은 거지. 이 A가 X 마이너스 B 자리에 Y-X 마이너스 2는 0이다 해서 요거 정리했는 게 됩니다. 앞에 게 이해가 돼야 이게 이해가 돼. 안 그러면 이거 지금 뭐 하는지 막 헷갈려. 앞에 게 이해가 잘 된 사람은 자, 요거 차근차근히 정리해서 26번 정도까지를 이해를 해도 더 좋고. 자, 보통 시험은 조금 전에 애를 들어줬다, 그지? 그런 정도가 시험, 보통. 자, 이제 27번은 바로 이제 안 해도 된다는 거 알겠지? 그대로, 시험대로만 그대로 잡아줍니다. XY 두고. 자, 28번. 28번은 각의 크기가 30도다 이런 말이 나오죠. 각의 크기가 30도 요거는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조금 그게가 그냥 일단 나눴다. 이 X축이 이렇게 있어. 이 양의 방향, 이쪽 방향이에요. 이거하고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 이루는 요 각이 30도다 이렇게 각이 나와 있어. 됐지? 각이 나와있어. 30도네. 30도네. 요때 뭐, 각이 있을 때는 봐. 이거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탄젠트 30도 그런 거 알고 있으면 바로 그거 쓰면 되고. 이게 30도가 되어있으면 여기서 아무 때나 수선을 딴대. 이게 30도, 이게 60도지. 30도 마주 보는 게 1이라면, 60도 마주 보는 거는 루트 3이 될 거고, 직각 마주 보는, 요런 길이 관계됐죠. 그럼 요 길이고는 요 길이가 뭔데, 이 직선은? 기울이네, 기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 되더라. 아, 이렇게 각을 줬다, 그지? 각을 주면 이게 직선에서 무슨 의미를 나타내느냐 면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다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다라는 의미. 대쪽까지. 아,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구나. 이 점을 지나는 이 점. 여기 루트 3콤마 마이너스는 점을 지나요. 루트 3콤마 마이너스. 그럼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이런다. 그럼 기울기를 주고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는 거 알잖아. y-y1, 요게 x 버드 y1이지. 그럼 기울기, 루트 3분의 1, x-x1. y는 다 정리해놨네. 루트 y는 정리했다. 루트 3분의 1 x 빼기 1. 요, 1은 넘어오면, 빼기 2. 이렇게 되겠지. 요거 유리한 마음대로. 그리고 y는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다. 해서, 요렇게. 여기는 뭐, 요 각을 무슨 의미 같은 그것만 이해하면 된다. 그죠?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 직선의 방정식 찾는 거 한 번 더 정리할게. 뭐, 이 질문상 이제,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3이야.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 이거 못 구하면 안 돼. y, 마이너스 y1 equal 기울기 x, 마이너스 x1. 수업 가르치지 마. x, 마이너스 x1. 그치, 요거 그냥 정리한다. y는 3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5다. 자, 또 하나 더 있지. 1, 2하고 3, 1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 대신에 점을 하나 더 준 거야. 요럴 때 뭘 구하라 했냐, 여기서. 기울기 구하면 되죠. 3 빼기 1분의 1 빼기 2.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2, 이렇게 기울기. 그럼 이제 문제가 이렇게 바뀌잖아. 기울기가 이렇게 되고 요점 지나는 직선. 또는 뭐 요거 지나는. 그럼 이거하고 똑같이 되어버리지. 두 점을 줄 때는 기울기를 두 점 가지고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식에 그대로 집어넣는 요 공식에. 요게 기울기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말이죠. 그래서 y-y1은 기울기 x-x1이다. y-y1은 기울기 x-x1. 됐죠? 29번. 그림과 같이 두 직선 x 플러스 3 하는 직선이 있고 ax 플러스 b 하는 직선이 있는 거예요. 이게 1사분면의 한 점 a에서 만났어요. 이렇게. 요 직선과 요 직선이 1사분면의 한 점 a에서 이렇게 만나요. 자, 직선 이거가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b실 해서 요 직선이 요 직선이 요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b하고 c라고. 그럼 BC는 우리 구할 수 있지. X절편, Y절편. 요거는 3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3이 되겠지. 3이고, 그 다음에, Y 이퀄 AX 플러스 B가 Y축과 만나는 점, 이쪽에 있는, 이 점을 D라 할 수 있어.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그럼 이건 B가 되겠네, 이제. 요 Y절편이 B니까. 이때, 삼각형 ABO. A, B, O. AB는 어디냐면 여기네. 삼각형 AB는 요놈, 요놈, 요 삼각형. 삼각형 ABO. ABO. 됐지? 요 삼각형은 두 배의 BOC야. BOC. BO, BOC가 아니고. 요 넓이 두 배야. BOC는 요거다, 그죠? 요 넓이 두 배. 요거 줬다. 요 조건. 초록색은 보라색의 두 배래, 두 배. 보여요? 그렇게 봐. 왜 비율이는 좋아? B. O, D랑. O. 선생님, D랑 뭐예요? 어렵다고. 안 봤다. 아, 내가 보고 있어. 그럼 이야기하지. BOC는 여기네, 그제? 어, 초록색은 요거의 두 배야, 두 배. 그 말은 요 C가 요거와 같은 말. 자, 삼각형 이렇게. 이 넓이는 이 넓이의 두 배야. 그만 이거 두 개 넓이 같다는 말이야. 그럼 이건 바로 중점이야. 이해 됐지?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이 점이지. 어, 됩니다.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0이지. 요 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그냥 P, Q라고 쓰자. 중점의 좌표가 0,3이지. 요 놈과 요 놈이 중점, 그럼 중점 구해. 2분의 P 마이너스 3이 0. 2분의 Q 더하기 0이 3. 여기서 0이니까 P가 3이네. 여기 3은 6이니까 Q는 6이네.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3,6이다는 거를 요런 조건으로 적어. 좀 어렵다, 그제?
0, 근데 A점 찾았다. A점을 찾았다는 말은 요 직선하고 y 꼴 x 플러스 3하고 교점이 3, 6이란 말이죠. 됐나? 교점이 3, 6이란 말이죠. 3, 6은 요식도 만족하지만 요식도 만족하겠지. 그래서 6은 3a 더하기 b, 3, 6을 여기 집어넣은 거야. 6은 3a 더하기 b다. 요런 관계식이 하나만. 조금 어렵지만, 풀이는 다 이해할 수 있다, 지금. 자, 그거 했고, 또 하나 더. A, C, D는 A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고, D가 여기 있고, 이 넓이. 이만큼의 넓이나, A, C, D는 이만큼의 넓이. 3, B, O, C더라. B, BOC는 요번에 똑같이. 요거. 요거의 3배다. 요거의 3배다. 요거의 3배다. 아, 근데 이제 대기 찬점 안 나오네. 아, B, A, C, D. A, C, D. 빨간 삼각형 이해됐지? 요 빨간 삼각형은 BOC, BOC, 요 보라색 삼각형, 요 보라색 삼각형의 3배야, 3배. 그런데 뭐가 보여야 되느냐 하면, 요 보라색 삼각형과, 요 보라색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빨간 삼각형은, 요게 마이너스 3이고, 요게 3이잖아. 밑변 높이 할 때 높이가 3. 밑변 높이 할 때 높이가 3. 이 두 개는 높이가 똑같아. 근데 이게 3배가 되려면 이 빨간 삼각형은 요 삼각형의 밑변이 3배가 되어야 되겠지. 요 길이의 3배가 되면 요 길이가 3이잖아, 3. 그럼 이 길이는 9가 돼야 돼, 9. 그래야 3배가 되니까. 이게 9가 되려면 요거는 6이 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B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거를 또 줍니다. B 여기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줍니다. 그럼 넘어가면 12가 되니까 또 A는 4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푸는 거다. 이렇게. 29번은 좀 어렵다. 그래? 30번. 29번 이런 거는 특별히 뭐 고문제가 시험 나오고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그냥 한 번 정도 생각 정도 해보면 돼. 29번 정도는. 그 다음 30번. 다음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4점 OABC가 있어. OABC. 4점 좌표 다 안다. ABCD. 하는 사각형과 OABC. OABC. 의 두 대각선의 교점이 잡다. 이거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OABC가 있어. 이 OABC 대각선의 교점이 잡혀. 자, 대각선 교점과 알았어. 대각선 교점. 자, 대각선 교점이니까, 대각선은, 요게 대각선이잖아. 요거하고, 요거하고 만나는 점이 대각선이야. 이 교점과 알았어. 교점.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인데? 보라색 직선과 초록색 직선의 교점을 구하라. 이 말과 같은 거야. 이랬나? 보라색 직선과 초록색 직선식을 구한 다음에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교점을 구하시오. 이랬나? 그럼 직선식만 구하면 되는 거죠. 보라색부터 먼저 구해. 보라색은 0, 0하고, 요게 5, 5지. 요즘 5, 5. 그래서 보라색 직선은 바로 y 골 x가 되는 거죠. 보라색 직선은 y 골 x가 되는 초록색 구한다. 초록색은, 자, 여기 1,6이지, 요즘은. 초록색은 여기 1,6. 요즘은 5,6.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기울기를 구하면, 4분의 마이너스 6. 4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
요게 기울기면서 뭐 요점을 지난다 이쁘게 됩니다. 그래서 y-y1 equal 기울기 x-x1이다. 자, 그래서 그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3호 15. 그게 이제 저 초록색 직선이에요. 그럼 이 초록색 직선하고 이 보라색 직선의 교점을 구하라는 거죠. 교점. 1, 2프로 라인. 요거하고 이제 y equal x하고 요거 1, 2프로. 요거랑 y equal x 요거 두 개를 1, 2프로. 이래자. 그 양변에 2 곱해서 정리하자. 마이너스 3x 플러스 15는 2를 곱해서 여기 2x. 그럼 5x가 15니까 x는 3. 그럼 y도 3.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네. 이 식에 넣어도 되고, 이 식에 집어넣어도 되는데, 이게 간단하니까 이 식에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요점의 좌표는 3, 3이 될 거예요. 다 있나? 다 있거든. 이거 답지 있대. 31. 점 4,1을 지나는 직선과. 점 4,1을 지나는 직선과. 아, 이 4,1가 지나요. 4,1 한 것들. 이 점을 지나는 직선과 x축, y축 양의 부분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x축, y축 양의 부분이 어디야? x축 양의 부분은 여기. y축 양의 부분은 여기 이 말이지. 자, 이 점을 좀 옮길게. 너무 질러 가지고. 이 점을 4,2다. 이 점을 4,2.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양의 부분으로 둘러싸 있다는 것은 직선이 이렇게 됐다. 이거는 이해했지. 이건 이해했을 거다. 그지? 이 넓이를 구하면 이 넓이가 16일 때의 직선 방정식을 구해라. 넓이가 16일 때 직선식을 봐. 이거는 쉽게 볼까 어렵게 볼까? 쉽게 볼까? 쉽게 풀면 풀이가 느리죠. 어렵게 풀면 풀이가 간단하고. 쉽게 볼까 어렵게 볼까? 풀이가 간단한 게 나지. 먼저 너가 이 문제를 푼다면 생각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일단 이 직선은 뭔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리고 절편하고 관계 있다는 거 알겠지? 이제? 그럼 이 직선식을 구해가 절편을 이용해서 넓이를 표현한다 이 생각을 그렇게 하겠네. 이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빨간 직선식을 먼저 표현해야지. 빨간 직선식은 모르잖아요. 몰라. 대신에 이 점 지나는 것까지는 알잖아. 그래서 y-y1 equal 자, 기울기는 모르고 x-x1 이렇게 일단 표현하죠. 지금 이게 쉬운 방법, 어려운 방법? 쉬운 방법이야. 이제 이 점을 찾으면 돼. x절편, y절편. x절편 구하자. y절편 구하자. y, x에 먼저 0 넣어봐. y 마이너스 2는 x에 0을 넣으면 마이너스 4m. 그럼 y는 2 마이너스 4m. 이 y절편이지. x절편은 y에 0 넣어야 돼. 마이너스 2는 mx 마이너스 4m. x 구하는 게 그치? x절편 4m 마이너스 2. 그럼 x는 m분의 4m 마이너스 2. 이게 x절편이에요. 그럼 이제 넓이 어떻게 보여?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직각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게 x절편, y절편이잖아.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끊는데 이렇게 끊을 수도 있겠네. 이러지. 그런데 이거는 양의 부분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럼 x 제곱, y 제곱은 다 양이 되겠지. 이런 수들은 다 양수예요, 양수.
그럼 2분의 1 곱하기, 자, x 할게요. m분의 4m 마이너스 곱하기, 이제 y 될게요. 2-4m. 이게 얼마냐? 이게 16이었다. 이게 16이었어. 저쪽 애들 그만. 제락 직진. 쭉 직진. 완전 직진. 됐지? 이제 이거 계산해야 돼, 지금부터. 2를 그냥 묶어냈네. 요 2는 하나 약분해 버릴게. 요 2도 양변에 약분해 버릴게. 그러면 요 m은 양변에 곱할 수 있지. 곱하면 4변이 m도 곱해 버리자. 요 m. 그럼 4변이 2m-1이고 1-2면 9만 받겠지. 그러면 2m-1의 제곱을 하면 오른쪽도 9 바뀌어서 마이너스 8m 한다. 계산 까지 그래서 이제 계산 정리하면 돼. 4m 제곱 마이너스 4m 여기 마이너스 8에 이항하면 플러스 4m 플러스 1은 0이 돼서 2m 플러스 1은 제곱이 0이니까 m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 그리고 지금 찾는 게 직선 방정식이잖아. 여기 m이 마이너스 2분 이게 답인데 봐. 이게 간단한 풀이야. 속았다, 그지? 근데 이게 간단한 거야. 생각을 이렇게밖에 못 하잖아. 이 점을 지나더라. 그러니까 직선식을, 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넓이 관계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넓이는 절편이 필요하다는 거 알잖아, 그지? 절편 구했어요. x절편, y절편. 그럼 2분의 1 밑변 높이 해서 하니까 이제 여기까지 식인데 이 식이 뭐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식 아니잖아. 그냥 2차 식이잖아, 2차 식. 그냥 이 2차식 풀이 아니에요. 그래서 풀이가 되게 막 길어서 되게 어려운 것 같고 복잡한 것 같지만 그냥 2차 방정식 안 풀어요. 2차 방정식. 그래서 풀이 어려운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게 쉬운 거죠, 쉬운 거. 왜 쉬웠냐면, x절편, y절편 찾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냥 간단한 그 내용만으로 다 풀 수 있는 거잖아. 단지 식이 복잡하다. 어려운 거. 엑스절편 그냥 우리가 AB로 전부 되는 거니까. NQ, 그럼 넓이는 2분의 1 AB네. 그게 16이네. AB는 32가 되네. 아니야. 그럼 X절편, Y절편이 AB가 되고, 우리 그런 방정식은 X절편분은 X, Y절편분은 Y는 1이잖아. 이게 4,2 지나네. 그럼 A분의 4, B분의 2는 1이야. 그래서 이거 두 개 늘리고 있어요. 이게 훨씬 쉽잖아요. 안 쉬워. 왜 안 쉬우냐면, 너는 이 공식 이거 하면 절대 안 해오거든. 이 공식을 안 해요, 저는. 절편이 있을 때 이 식을 알고 있으면 쌤이 그때 이야기했지. 몰라도 되는데,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쓸 수가 있단 말이야. 알고 있으면. 근데 몰라버리면 아까 같이 그렇게밖에 못 보는 거야. 이제 뭐 이 식이 아까 너보다 훨씬 편해 보이지? 일단 양변에 AB를 곱해버리자. 그럼 4B 더하기 2A는 AB. 자, AB는 32라 했으니까. 2 약분되네. 2B 더하기 A는 16. 이제는 뭐 하면 돼? 1차식과 2차식을 늘리고. 요게 훨씬 차라리 편하지. 요 A는 16-2B를 요 식에 그렇게 대입해줘. 그래서 A 구하고 B 구하고. 알겠지? 그 절편 있는 식을 알고 있으면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30번, 31번은 이해되는 사람은 그냥 참고를 해놔놓고 굳이 몰라도 되는 거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알아두면 좋아.
다 그렇지, 뭐, 모든 문제가, 그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알아두면 되는데, 아, 이거, 시험은 이 정도로 나올까, 안 나올까? 시험은 이 정도로 나오기가 좀 나올 수는 있겠다. 뭐, 31번 정도. 이건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풀이, 발음, 풀이 방법을 알고 있으면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31번, 저기 29번도 그렇고, 요까지는 이제 굳이 깊게 안 해도 된다. 그래서 하기가 버거운 사람은, 요 세 개는 넘어, 아, 30번 아니지, 이제? 30번 아니고, 29번하고, 29번, 아, 이거 30번. 앞에 그냥 한 30번, 29번 정도는 그냥, 이번 시험에서는 내가 넘어간다. 29번. 안 해도 된다. 32. 이거는 엄청 쉬운 거. 지금쯤 이제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 이거 말도 안 돼요.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했어.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으면 어떻게 볼까? 그렇지. 기울기가 발생한다. 요거 기울기를 구하고 아무거나 두 개. 요거 기울기를 구해서 같다 해보는 거지. 기울기는 우리 다 구할 수 있잖아. 기울기를 구해서 그 두 개의 기울기가 같다를 풀어주면 그게 30. 같은 말이지, 이거는. 한 직선 위에 있다는 말은.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이런 거는 나중에 시험 낼 때는 32나 33은 똑같은 거 똑같잖아, 그지? 이런 거는 그냥 합쳐서 한 개, 한 개. 자, 그 다음에 34번 직선이 어디를 지나더라는 거. 자, 이 직선 그래프를 부호 계산하는 거, 부호 계산. 자, 이때는 부호를 뭘로 셈이 계산하라 했냐면 뭘로? X절편, Y절편, 기울기. 항상 이 세 개를 보는 거. 알겠지? 이걸 볼 때는 X절편, Y절편, 상수, 기울기. 그거 부호를 이용을 해서 하는 거. 자, 셈은 그냥 지금은 뭐 이용할까? X절편하고 Y절편 이용할게. X절편은 음수고 Y절편이 양수. X절편은 여기다 Y에 있는 거지. 그럼 X절편은 마이너스 A분의 C, 그게 음수, 즉 A분의 C가 양수, 요거 하나. 이제 Y절편, Y절편은 X에 있는 거지, X에. 그 Y는 마이너스 B분의 C, 마이너스 B분의 C, 자, 그게 양수. 그럼 B분의 C는 음수. 그 XY 절편만 구했지. 자, 이제 잘 봐라. 이렇게 XY 절편만 가지고 풀면 AC하고 BC의 관계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AC, BC를 이용해. 그럼 A하고 C의 관계는 뭔데? 이건 기울기지, 기울기. 여기서 기울기 관계. 자, 기울기는 요거 이항해서 Y 개수를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A분의 C, 요게 기울기. 그게 AC 관계. BC 관계. 자, BC, 요거 두 개 관계는 Y에 없는 거는 XL편이지. 그럼 XL편은 마이너스 C분의 B. XL편은 마이너스 C분의 B. 자, AC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AC는 음수가 됩니다. 그래, BC가 음수니까 전체는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뭐가 양수냐면, 기울기는 음수인데 X절편이 양수예요. X절편이 양수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아, 막 그냥 이렇게 막 맞추려니까 헷갈려. 그럼 세 개 다 구해놔. X절편, Y절편, 기울기. 그래놓고 이제 아무거나 찾으면 돼. 세 개 중에 아무거나 그 두 개를 부호만 조사를 해줘. 34번 확실히 이해됐나? 35번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적에 A, B, C가 있어. 이거는 쉽다. 왜 쉬우냐면 점 A를 지나기 때문에 이게 쉬운 거야. 요 점을 지나야 돼. 그러면서 삼각형 넓이를 2등분 해라. 이 점을 지나서 삼각형 넓이 2등분 해라. 어떻게 자르면 될까? 딱 가운데를 자르면 돼. 요 길이가 닿게 돼. 그럼 이 직선 방정식 구하라 했잖아.
이 점은 안 해, 그제? 2, 2콤마에 알잖아. 그럼 이 점을 또 구할 수 있는 거야. 중점이. BC의 중점이. 그리고 BC의 중점을 찾으면 3,0이야.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지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게 우리가 찾는 직선식. 됐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 구할 수 있으니까 35번은 뭐 딱 시험 내기 좋을 정도. 35번 어렵진 않다, 그지? 그 다음 36. 어? 이거 좋네. 자, 이거는 절대로 모르면 안 됩니다. 절대로 모르면 안 됩니다. 요걸 딱 보는 순간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점을 생각했죠. 항상 지나는 점이 있잖아. 그게 생각난 사람은 풀 가능성이 있고 그게 생각이 안 난 사람은 아예 못 푸는 거지. 요렇게 시켜봐. 우리 보통은 직선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 M이 들어있어, M. 이럴 때는 이 식을 M에 대해서 정리를 해버려. 이렇게 항등식을 담는다. 그러면 M 값에 관계없이 X가 1, Y가 1이면 항상 생긴다. 즉, 1,1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1,1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다. 자, 이제 y 꼴 x 플러스 2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x 들편 2 마이너스 2 y 들편 2. 요거 하고, 여기 1,1이라는 점이 있죠, 여기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이 직선. M을 아무리 바꿔도 요즘은 안 지나면 안 돼요. 그런데 1, 4분면에서 만난다 있지. 그럼 1, 4분면에서 만나면 그 다음에 이런 게 1, 4분면에서 만나. 자, 직선이 요게 기울 게 현재 0이지. 기울 게 0이다. 고정이야, 가운데 샘 잡고 있는 점. 요렇게 하면 기울기가 양수지. 다시. 요렇게 하면 기울기가 한 1쯤 되네, 이제. 계속 커지고 있지. 자, 요게 기울기가 0이야, 0. 요렇게 돌면 직선이 기울기가 커지는 거야. 이게 0이야. 이제 음수지. 요렇게 돌면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야. 이거는 기울기가 있다 없다. 이거는 기울기가 0. 하이 틀렸다 보다. 이거는 기울기 0 아니다.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없는 거야. X의 증가량은 0인데 Y의 증가량이 생기거든. 그 0분은 이렇게 되는 수는 없잖아. 그럼 기울기가 없는 거야. 요 기울기부터 먼저 봐. 요게 지금 1,1이야. 답을 잘 써야 돼, 이거는. 특히 지금 현재 문제는. 그럼 요 기울기가 현재 마이너스 1이지. 요거는 m이 요게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에서 요점을 중심으로 요렇게 돌고 있지. 커져, 작아져. 작아지는 거야. 요게 마이너스 1.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았던 거야. 그까지가 어딨냐면, 요게 마이너스 1이지. 그거보다 더 작은 거. 더 작은 거. 그래서 지금은, 요게 마이너스 1. 직선 요 사이로 지나. 그 다음, 이거는 뭔데, 이거는? 현재 문제 길이 양수잖아, 양수. 계속 만나지? 만나지? 쭉. 만나지? 안 만나지? 안 만나지? 요때도 안 만나고 만나고 계속 만나.
즉, 요 기울기보다는 커플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면 안 만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없는데, 이거하고 평행이잖아, 평행. 요 기울기가 현재 1이잖아, 2잖아. 아, 1이잖아, 1. 요거, 그죠? 요 m이 1이 되는 거야. 또는 m이 1보다 커플입니다. 자, 동기가 잡는 게 이해가 하기 어렵다. 동기 잡는 게.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내버리면 엄청 다 틀리겠지. 이 문제 나온대. 별로 이 문제 나온다. 범위를 쉽게 하는 것도 이제 하나 잡아볼게요. 범위 잡는 게 좀 쉽게 할 수 있죠. 이 직선 시그널 바꿀게요. X 플러스 Y는 3. 이렇게 이 직선 바꿨다. 요거하고 요것이 1, 4분면에서 만나도록 완전 풀어봐. 아까보다 쉽지. 1,1을 지나는 건 똑같으니까 요 1,2 여기 있어요. 똑같이 요점 지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x 플러스 y가 3이면 xy 절편이 3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1, 4분면에서 만나야 돼요. 1, 4분면에서 만나면 그 경계만 찾으면 되잖아요. 이 점을 지나서 이렇게 될 때부터 이 점을 지나서 그리고 이 점을 지나서 이렇게 될 때까지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요렇게 사이를 지나면서 1, 4분면에서 계속 만나. 자, 이것도 그림은 간단한 게 그리기가 할 수 있는데 답을 찾는 게 어려워요. 답을 찾는 게. 먼저 요 기울기는 요게 3,0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2분. 요 기울기는 요게 0,3이니까 1분의 마이너스, 요기 마이너스. 됐지? 자, 그럼 봐. 여기 마이너스 2잖아, 요렇게 됩니다. 요 정도 되면 0이지, 0. 양수. 계속 커버립니다. 그래서 m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커버립니다. 마이너스 2분의 1도 지나면 안 되겠지? 이건 4분면이 아니니까. 또는,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2잖아. 요 기울기로 마이너스. 그거 작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m이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 그래서 답은 여기 갑니다. 답 찾기 어렵죠, 그제? 그럼 이제 답 찾기가 쉬운 거, 이제. 진짜 쉬운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지금 요거를 다시 돌아와서 앞으로 요런 문제가 나타나면 답을 어떻게 적는가 그런 거 보고 알려줄 테니까 봐라. 그런 직선이지. 아, 이거 이래. 저런 직선이지.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되겠지. y-y1은 기울기 x-x1. 자, 요거를 정리했더니 mx 플러스 m 플러스 1. 그래놓고 이제 지우고 지금 문제 만들려고 했는데야. 또 요거는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이. 그럼 어떻게 찾는데? m에 정리하면 되지. 그 요까지 해놓게. 마이너스 1,1은 여기에요. 이게 마이너스 2니까 요점이 마이너스 5,2. 요게 1, 4분면에서 만나야 돼. 그럼 1, 4분면에서 만나는 그 경계가 요렇게 지날 때고 요렇게 지날 때에서 요 부분이 되죠. 요 부분. 자, 이게 답 구해야 돼. 답을 써.
그 풀이 다 해놨어요. 남만 쓰면 돼, 남만. 답 썼나? 길게 놓고 하면 되잖아. 전국이 아니니까. 길게 왜 나? 그럼 답 빨리 적어. 길게 많으면 답 적으면 되잖아. 빨간 색칠한 데 삼각형 직선이 와야 되잖아. 조정을 지나면서 직선이 오고 회전했을 때 빨간 비검 침투근 안에 직선이 오면 일사분면에서 만나. 그래서 보통은 이 정도로 보잖아. 보통은 이제. 답이 아까 같은 그런 형태가 나타나. 자, 기울기 보자. 여기 2,0이지. 기울기 보면 3분의 마이너스, 이건 마이너스 3분의 1. 요건 여기 0,2인데, 그럼 기울기가 1분의 1, 요건 기울기가 1입니다. 그럼 요건 다음 m이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1이다. 벌써 정신을 못 차려야겠지. 답을 이래 썼다, 저래 썼다가. 자, 이 색칠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 이 색칠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지? 이제 이 색칠된 것을 보고 이제 기울기 찾는 거 정리해 줄게. 색칠되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기울기가. 왜 자꾸 기울기를 찾는데? y mx 할 때 m이 기울기니까. 그래서 m의 범위는 기울기 범위야. 자, 이제. 요거를. 요 빨간 직선씨만 그릴게. 자, 빨간 직선이 어떻게 생기냐면 요렇게 생겨. 요렇게 생겼는데 요 기울기가 아까 마이너스 2였고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어요. 그리고 직선이 여기 와야 돼요. 그게 아까 거고. 자, 금방 거는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1.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1. 그리고 여기 요게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요게 1이고. 요렇게 됐을 적에, 요렇게 됐을 적에 이제 뭘 찾는 거냐면, 기울기의 범위를 찾는 거야, 기울기의 범위. 자, 요건 요것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돼. 찾기 어려워, 원래. 원래 찾기 어려운데, 하필이면 그 문제가 먼저 나와서 요 문제를 먼저 풀고 벌었으면 좀 덜 어려웠을 텐데. 이거는 기울기 있다, 없다? 이거는 기울기 없는 거야, 이게. 자. 요 교점을 중심으로 해서 요런 선이 만들어지는 거는 요거는 그런 선이 들어있지 않아요. 여기는 뭐 그런 게 없지 않아. y축과 평행이 뭔 것지 않아. 여기 안에 그런 게 없지 않아. 이거는 요런 게 들어가 있어 안에. 요거는 없지. 이거는 기울기가 없는 게 없어. 이건 그지? 이건 기울기가 없는 게 들어있는 거야. 이 범위 안에. 자, 이렇게 기울기가 다 정리되어 있지. 되는 거는 그냥 기울기 연결해버려. 그렇게 딱 외워놔. 마이너스 3, 작은 건에서 큰 건까지. 근데 이런 게 안에 들어있지. 이럴 때는 기울기는 작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m은 큰 기울기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요, 요령을 딱, 영을 넘쳐요. 안 그랬으면 이렇게 될 때, 기울기 대부분 잡, 잘 못 찾아. 이렇게 되면 답은 어떻게 썼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이렇게 해서 잘 틀려요. 이쪽이 아니고 양쪽이잖아, 양쪽. 그제? 그래서 요런 게 없는 게 들어있으면 양쪽. 이렇게 연결이 안 된다고, 연결이. 이런 거는, 요런 y축과 표현한 게 없으면 그냥 연결된다. 그렇게 외우. 아까 같이 생각하지, 직접 그렇게 찾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 자, 다시 그래프 하나 더 그릴게요. 요 기울기는 1이고,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요 기울기는 1이고,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1. 자, 이거는 직선이 어디 있으면 여기 있어야 돼, 직선. 요 점을 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만나야 돼. 이거는 이렇게 돼야 돼. 이때, 요 빗금친 기울기의 범위를 밑에 적어. 자, 먼저 요 빨간 선이 있나 없나만 확인해봐. 이거 있어 없어? 이거는 이거는 봐. y축과 평행한 이렇게 직선을 그릴 수 있지. 그럼 이건 연결하면 돼. 그래서 요거는 m이 마이너스 1에서 1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요거는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m이 1보다 크다. 이제 정리됐지? 이거를 잘 기억해놔야 돼. 이번에 시험 범위잖아, 그지? 요렇게 기울기를 묻는 거 무조건 시험 나와. 나오는데 이렇게 나왔거든. 막 답 다 틀려. 이렇게 나왔거든. 그래서 이건지 이건지 잘 구분하라. 그걸 어떻게 구분한다고? y축과 평행한 직선이 범위 안에 있나 없나 그것만 확인하라. 있을 때는 연결하면 안 돼. 연결하면 안 되고 있어. 거기 없을 때는 요렇게 연결. 작은 수, 부터 큰 수까지 이렇게 연결하면 돼. 그래서 우리 2차 부등식 답 구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지? 요렇게 연결되는 거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 그래서 이 범위 찾는 거 잘 기억해 두고. 자, 37번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 봐. 30. 이제는 풀어야 돼.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는 0이다.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무조건 지나가야 돼. 이것이 이 식 보면 이거 못 찾으면 소용없어. 항상 요거를 찾아서 문제 푸는 거야. 그 다음, 요 직선식을 그리고. 자, 이거는 y에 0 넣으면 x는 2. x에 0을 넣으면 y는 마이너스 1. 해서 요 직선입니다. 그 다음, 이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요 점이 되죠, 그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요 점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게 4, 4분면에서 만나야 되지. 여기가 4, 4분면이다. 이거하고 만나야 돼, 이거하고. 그 만나는 그 경계가, 요렇게 하고 여기잖아. 직선 여기 있어. 요 선분하고 만납니다. 요럴 때 때는 기울기가 0이지. 자, 요렇게 될 때는 요게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자, 요 점이 2, 0이잖아. 그럼 기울기를 보면 4분의 1이네. 요때 기울기가 4분의 1이다. 자, 지금 이런 게 있나 없나? 없지. 없으면 답은 m은 작은 게 0이고 큰 게 4분이니까 0에서 4분의 1. 등호로 붙으면 안 돼, 그지? 4분면 했기 때문에. 맞는 사람. 이게 왜 틀렸는데? 이게 되나, 이제? 네. 소윤이, 아직 잘 모르겠나? 기울기 잘못됐다고. 그럼 저 딱 하나 더 보죠.
38번까지. 자, 38번도 요게 이점 이점을 이연 매든 이게 이연 선분과 교차기야 만나기야 이거예요. 요 직선이 AB를 이은 선분하고 만나기 위한 N값의 범위를 구하라. 문제 이해됐잖아. 그러면 역시 똑같은 문제야. 또 해봐. 자, 요걸 보고 그냥 직선이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지, 그지? M이 들어있으면 빨리 고쳐줘. X 더하기 3에 M 또 Y 이항의 상값 0 이런 걸 만들어. N값의 관계없이 마이너스 3 콤마 0 이거를 지나는 직선이다. 됐지? 자, 그 다음에 2,1을 여기 요즘 2,1 1,2는 또 여기 요즘 1,2 요거는 마이너스 3,0이네 여기 마이너스 3,0 자 요게 자 이제 잘 봐 문제를 항상 잘 이해를 해야 돼 이거 이거를 맺은 선분과 뭐 말을 이래서 하는 이은 선분과 교차하기 위한 만나기 위한 범위였다 그지 요 선분하고 만나는 거야 사이를 지나가는 게 아니다, 그지? 만나야 돼. 요거, 요거를 이은 선분하고 만나야 돼. 자, 만나려면, 이렇게 될 때 만나는 거고, 이렇게 될 때 만나는 거야. 근데 여기서, M의 범위고 하는데, M이 여기서 뭔데? 기울기. 무조건 기울기 아니다, 그지? 만약에 여기 2MX에, 그때 2M이 그렇게 된다, 2M. 조심해야 돼. M이 기울기니까 지금 계속 쌤이 기울기를 이야기한 거다, 그지? 요 기울기는 자 빼니까 4분의 2, 아 요게 2분의 1입니다. 요거 빼니까 5분의 1, 아 요 기울기는 5분의 1. 자 이거 있다 없다? 그럼 m이 작은 수가 누구야? 5분의 1, 큰 수는 2분의 1. 등호부터 안 붙어? 등호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붙어야 돼. 왜? 만난 거였으니까. 요 지나가도 만나는 거야. 그래서 여긴 등호 붙는 거야. 하여튼 요런 것도 잘 해놔야 되지? 됐죠. 오늘 38번까지 했고, 뭐, 이 문제 정도 가지고 뭐, 할 게 없잖아. 그리고 앞에 어려운 거 몇 개는 뭐, 빼버리고. 그래가, 내일 거까지 합쳐가지고, 토요일에 정친다. 그러니까 오늘 했던 거 미리 딱 복습해놔. 안 그러면 나중에 한꺼번에 못하니까.